이번 시간에는 D 마이너 코드와 F 코드를 효과적으로 바꾸는 방법과 A 마이너 코드와 B 플랫 코드를 효과적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. 자, 먼저 D 마이너 코드. 자,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. 또 3번 손가락 대신 4번 손가락으로 누를 수도 있겠죠? 상관없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F 코드로 바꿀 때 2번 손가락은 떼지 마시고 F 코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자, 약식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약식으로 할 때도 D 마이너 코드를 누르고 2번 손가락은 떼지 말고 F 코드를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. 자, 물론 코드 체인지를 할때 계속 누른 상태로 바꿔주는 건 아니고요. 힘은 살짝 빼주시는 게 손가락 이게 무리도 안 가고 좋습니다. 그래서 계속 누른 상태로 코드를 바꾸는 게 아니라 D 마이너를 누르고 손가락만 살짝 댄 상태에서 F 코드로 모양을 바꿔줍니다. F 코드에서 D 마이너로 갈 때도 마찬가지죠. 힘은 살짝 빼고 손가락은 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. 자, 2번 손가락이 줄에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. 중심이 축이 되는 겁니다. F, D 마이너, F, D 마이너. 약식으로 해볼게요. F, D 마이너, D 마이너. 자, 이 연습을 손을 보고 천천히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다음은 A 마이너 코드와 B 플랫 코드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자, A 마이너 코드는 이렇게 잡겠죠. 자, 이 상태에서 1번 손가락만 떼고 2, 3번 손가락을 한칸 이동합니다. 이때 엄지손가락이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면 손가락이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2번, 3번 손가락이 움직일 때 엄지손가락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. 그 다음에 4번 손가락을 누르고 1번 손가락을 누르면 B플랫 약식으로 누르는 코드가 되겠죠. B플랫 약식 코드. 반대로 B플랫에서 A마이너로 갈 때도 1번 손가락, 4번 손가락을 떼고 2번, 3번 손가락이 E플랫으로 온 다음에 1번 손가락을 누르면 A마이너 코드가 됩니다. 자, A마이너에서 B플랫 바 코드로 바꿔보겠습니다. 손에 힘을 빼고 1번 손가락 뗀 다음에 2, 3번 손가락을 3프렛으로 옮기면서 4번 손가락 누르면서 동시에 1번 손가락이 첫 번째 플랫 바. 반대 경우는 바를 떼면서 4번 손가락도 같이 떼고 2, 3번 손가락이 두 번째 플랫으로 오면서 4번 손가락 누르면서 아니요. 1번 손가락 누르면서 A 마이너 코드. 자, B 플랫에서 주의할 점은 6번 선은 소리가 안 나도 괜찮아요. 중요한 건 5번 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5번 선은 소리가 확실히 나야 되고 6번 선도 같이 소리가 낼 거면은 누른 상태로 소리를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개방음이 소리가 나면 불협화음 소리가 나기 때문에 5번 선만 소리를 내거나 6번 선은 이렇게 소리가 안 나야 됩니다. 아니면 6번 선까지 같이 소리를 내거나. 그래서 이 연습도 손을 보고 왼손과 기타 지판을 같이 보면서 코드를 바꾸는 연습을 천천히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. 약식 연습도 해보시고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